서울시 그리고 산림청이 함께하는 매츠 포레스터 2023 서울 행사 개막식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츠 포레스트 2023 서울 사회를 맡은 이따스페이스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운데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박종호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 남태헌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이법진흥원 이강호 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산림과학회 우수형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원 이상협 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레드플러스협회 이요한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이유미 사업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아시아녹화기구 윤영균 상임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최준석 사업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한국국제문화진흥회 오기표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수산기술협회 김대훈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환영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습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자연기반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기후위기와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약 42%에 해당하는 습히 산불로 소실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하와이, 캐나다 산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산불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이는 기후변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와 산불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는 이러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서울시 그리고 산림청과 함께 매츠 포레스트 2023 서울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산불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자연재해 활용에 대한 많은 분들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를 서울시 최초의 재활용 생태공원인 이곳 소래도공원에서 개최하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따스페이스 정창희 전시 감독님을 비롯한 15분의 예술가들의 손에서 재탄생한 산불 피해목 전시를 통해 산불의 상처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다양한 숲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숲과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장님 대표에서 푸른도시 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여기 그 소녀도 공원을 제가 이제 지키고 있는 또 담당 국장이고요. 마침 또 이렇게 우리 박종호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제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님을 비롯해서 내외 기분을 모시고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주가 벌써 이제 저도 시간을 전혀 못 느끼고 왔는데 지난주가 벌써 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돗물을 공급하던 정수장이 이제 건립이 됐다가 2000년도에 폐쇄를 하고 2002년도 4월 달에
여기가 이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아까 우리 박종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생공원으로 최초의 재생공원을 좀 더 여기가 서울시에서 예, 탄생한 이런 친환경 공원에서 이렇게 그 복구해서 준비한 레츠 포레스트 2023 행사를 저희가 뭐 사실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최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더욱이 여기 와서 축사까지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시의 그 정원도시 서울이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아시아 실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아포포의 그런 비전과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에서 준비한 그런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들 그리고 산림보전의 중요성을 재밌게 즐기고 배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까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1.06도 정도가 상승됐다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걸 1.5도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2030 탄소 ONDC 계획도 세우고 2050 탄소 중립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츠 포레스트 2023 서울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산림청이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내빈들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그 아까 미리 와서 조금 보니까 많은 예술 작품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정창희 감독님을 비롯해서 우리 배달래 작가님이라든지 여러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예술가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가 저는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또 심각성과 또 산불에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 특히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이 얼마 전에,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났는데 엊그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탄 면적이 1,400만 헥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4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 배출된 온실가스가 1억 6천만 톤이랍니다. 저희가 2030년까지 줄여야 될 온실가스 양이 2억 9천만 톤인데 거기에 1억 6천만 톤이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줄여야 될 양의 거의 한 3분의 2, 절반 정도 가량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산림청에 있으니까 또 오늘 올해 산불과 산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실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생명을 잃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산사태가 올해 2,410건이 났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산림청에도 계셨고 또 올해 산림에 공단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실 텐데요. 골폐목 뭐 예술적 재해석이라는 타이틀로 산불의 심각성과 기후 변화를 위기를 알리고 산불 재발 방지 및 산불 피해 목 인식 개선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또 딱딱한 부분에 하기가 좀 많이 떨리네요. 지속 가능하게 전시 개념이 아니라 캠페인 개념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에 기관장님들 다 계신데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1회, 2회, 3회 같이 갈 수 있게끔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일리온 분들과 15명의 작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희 참여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하나, 둘, 셋, 파팅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only fool love see if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Shall I stay? Would you be I'm not afraid.